이게 이제 정책을 정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치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2%에 대해서 뭐 중과를 하겠다 이런 것들 세금도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면은 서민 경제,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게 고민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도 정말 민낯이 막 드러나는 게, 여당에서 그 고민할 때, 그럼 내년에 몇십만 표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나 서민 경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뀝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주택 매입공사 네. 만들자, 대통령 후보가. 네. 그건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죠? 주택 뭐 그냥 뭐 공사로 다 만들자, 뭐 공개 매매하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최근에 정부에서는 여당 정부 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잖아요. 뭔가 부동산 잘못했습니다. 근데 기조는 유지하겠대. 그럼 잘못한 게 없는 거잖아요. 잘못한 그렇죠. 게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세란, 저한테 뭐 정권을 주시면은 제가 한몇 개월 만에 전세는 확 가라앉을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세 수요 공급이 아주 심플해요. 수요 줄이면 됩니다. 전세 수요. 전세 수요 어떻게 줄입니까? 전세를 매매로 돌리면 돼요. 근데 매매로 돌릴 때 대출 많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대출 많이 받는 건 제가 권하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공급 늘리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정부는 뭐 빵이라 이런 얘기하는데 빵못 만들고 전세 저한테 조건을 주시면 내가 1년만에 한 10%, 6개월만에 10% 늘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다니면요. 그 사람이 한 50살쯤 되면은 상위 5% 됩니다. 소득 기준으로. 그 사람이 상위 5%, 10%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뜯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회는 절대 발전 못 합니다. 서로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거지. 아, 저놈 뺏어가지고 내가 가져가고. 그러면은 내가 상위 15%를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작년 여름부터 안식년입니다. 아, 안식년이시군요. 아, 그러면 그래서 안식년 하면서 좀 바깥에서 사회를 다시 보고 있고,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 여름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전세난, 임대차 3법이 큰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임대차 3법 시작하자마자 뭐 폭등세로 바뀌는데, 저도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한 5년 동안 기타 지방이라고 우리 중소도시들, 중소도시 아파트들은 5년 동안 떨어졌어요. 근데 임대차 3법 통과하니까 유턴합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야당이 되면 확실하게 집값은 상승 압력을 좀 받을 것이다. 아, 야당이 되면 뭐 지금까지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민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정화 효과는 더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당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여야, 수도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냥 규제 완화라든가 공급 증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완화 이런 호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맞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게 재건축 이제 초과의 관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이제 정부에 손을 이렇게 봐야지 확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게, 여당 그 대통령이 되면은 시장이 야당이냐 여당이냐에 따라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반대로 이제 야당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야당이 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각종 규제들을 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은 이제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이 모이는 지역들은 개발 호재로 인식할 거예요. 근데 그 개발 호재로 인식한다 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억인 게 10억이 된다, 그 정도 상승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작년 재작년까지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조금 상승하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방 압력이라는 거는 뭐 정부에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좀안 하던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 그뭐 그런 것들은 정책 당국자가 얘기하면 안 되는 단어 같은데. 좀 무서운 말이에요. 컴팩트 스톱 막 이러니까. 대출 규제는 사실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죠. 대출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특히 세계적으로 그렇게 한 나라들이 굉장히 드문데, 대출 총량 규제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국가가 은행에다가 야, 당신들은 이제 대출할 수 있는 거는 100조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참 대단한 게요. 우리 정부가 제가 이제 그런 신도시 쪽으로 좀 많이 관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실제 많이 뭐 도시에도 하고 예, 참여하시고 예. 또 판교신 도시라든가 뭐 경제 자유구역 뭐 송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 청라라든가 할 때 보면은 매년 연말 연초에 청와대가 불러요. 예. 너 올해 주택 얼마 공급할래? 국토교통부한테 쫙 그 신년 예. 하잖아요. 그래 연말에 예. 또 불러요. 너 올해 그래서 어떻게 했니? 예. 그 세대수 모자라면은 고가에도 뭐 거의 반영되는 것 같고. 예.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50만 채 하기로 했는데 뭐 한 20, 30%가 모자란다. 예. 그럼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질책을 당하는 분입니다. 아. 그 어떻게 했는지 맞나? 아, 어떻게 했는지 맞는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국가가 어떤 뭐 투기 지역, 조정 가능 지역 이런 걸 정하잖아요. 예. 그럼 그 세금을 다 낭비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아, 이게 조세 법률주의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할 때는 국가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보면은 뭐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지만은 정성적 그, 판단이 네. 상당히 예, 많습니다. 맞습니다. 요번에 뭐 지자체에서도 풀어주세요 이렇게 많았는데 예. 근데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움직이는 것들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심은 있고요. 그리고 예. 법에 의한 게 아니니까. 법에 의한 게 예. 아니죠. 조세는 법인데 예.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정하면은 그렇죠. 세금이 갑자기 세금이 예. 세율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세금 예. 관련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예. 그냥 제가 총론 드릴게요. 교과서에는 예.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예. 세금 부과하면은 그 물건 자체가 줄어듭니다. 아 물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그 커피에다가 세금을 많이 때리면은 예. 뭐 줄게 돼 있어요. 소비가 아 소비가 비싸지니까 예.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택도 이제 줄어들게 돼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줄게 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힘들어진다. 예. 이런 게 일반적인 거고요. 작년에 전세 예. 최고가 거래가 71억이었습니다. 71억이요? 예. 저도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런 데 못 살 것 같아요. 예. 전세 최고가가 71억이었는데 세입자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대차산법에 의해서. 아. 그런 분들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렇죠. 그 뭐 보편적 복지가 좋긴 하지만 뭐 그 여당 주장에 따르면 좋다고 하고 야당 주장에 따르면 나쁘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그런 것까지 감독해가지고 보호할 만한 행정력이 있는 건지.